저는 뭐 우리 옆에 계신 그 김용민 수석님 지역의 남양주 시청장님 발언대로 좀 잠깐 나와주시면. 제가 뭐 마지막 수회는 예 발언대로 나와 최영하 시청장님 여기 계시나요? 밖에 계신가요? 그냥 제 수회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판사 시절에 어쨌건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우리 공판검사님과 열심히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뭐 검사님들의 순수한 열정이라든가 정의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몇몇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절차적 정의라든가 또 결론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,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. 하지만 일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사님과 또 수사관님들이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. 지청장님도 어떤 소회라든가 있으시면 또 아니면 필요한 예산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예, 말씀해 주십시오. 사실은 남양주가 이제 청이 새로 개청이 되면서 이제 인구도 또 다른 지자체들 좀 줄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인구도 늘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 좀 갈등 상황들이 많아서 사건 수도 좀 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부부장 두 명과 고경력 그 검사들이 빠지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건 처리가 많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그런다고 이제 검사들이 사실 게을러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. 저희 청에 뭐 검사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우연히 이제 환경 관리하시는 직원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검사님 6시에 이제 종종 출근을 하시는데 다른 분이 그 검사님 나 오늘 6시에 퇴근하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 그 검사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그런다고 이제 다른 검사들도 이제 과중한 업무에 좀 치여 살거든요. 아까 다른 검사님, 본부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예전과 다르게 또 수사 절차에서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피해자 보호라든지 범죄수익 환수라든지 이런 거 검사들이 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는데 반해서 약간은 또뭐 형사사법 절차 변경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민생 범죄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열심히 일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국감에서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더 많이 되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소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약간 수도권이어도 예, 수도권이어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에도 좀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런 판검사들이 많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관사가 좀 부족해서 또 저기 막내 검사들이 월급도 적은데 또 자기 돈으로 이제 관사 있는 오피스텔도 얻어서 살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많이 개선돼서 법무부에서 좀 많이 해주시고는 계시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좀예잘 땡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